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도미나 하늘로 가지고 헤어밴드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떠보는데, 지금 요, 그렇게 요만큼 이렇게 떴어요. 헤어밴드 뜬다고. 떴는데, 여기서 그대로 옛날 마코를 그대로 잡았거든요. 그대로 잡아가지고 80코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48cm 정도 떴어요. 48cm 정도 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48cm 정도 떴는데 지금 폭이 길이는 48cm 정도 되고 폭이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코를 두코고무단으로 그대로 떴어요. 두개 두개 앞으로도 2개 뒤로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떴는데 여기서 헤어밴드를 그대로 떠면 요 뒤에도 머리 뒷부분에는 조금 이제 코를 줄여가지고 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코를 이제 줄이는 부분만 마코 잡아가지고 두코고무단 뜨는 거는 쉽잖아, 그죠?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요 뒷부분에 머리 밑에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근데 첫 코는 그대로 빼줬어요. 빼주고, 그 다음 코 그대로 한 코를 뜨고, 지금부터는 두코잖아, 그죠? 두 코를 안 뜨기를 여기서 이제 두 코를 한 코를 만들어 줍니다. 반으로 줄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로 뜨고 실 돌려서 여기서는 이제 또 코를 제가 풀어놨더만 조금 길어가지고 풀었거든요. 풀었더만은 이렇게 된 이렇게 두 코를 같이 두 코씩을 이렇게 같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절반으로 줄죠. 두 코짜리를 한 코를 만들어 줍니다. 코를 이렇게. 두 코짜리를 모두 다한 코씩 만들어 줄 거예요. 한코 고무단으로. 두코 고무단을 한코 고무단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입니다. 딱 반으로 줄일 겁니다. 줄여가지고 가운데다가 구멍을 뽕 뚫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코씩 전체적으로 두 코씩 뜹니다. 전체적으로 두 코씩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코 남았는 코두 코는 그대로 안뜨기로 그대로 떠줍니다. 양쪽에 코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씩 두번 떠줬고 끝에도 마찬가지 하나씩 두 번을 떠줬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으로 갈라 가지고 우리가 애기 목도리 뜰 때처럼 그렇게 코수를 갈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3mm. 여기서 코를 안에 코 하나 걸고 밖에 코를 하나 걸고 이렇게 코를 반대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꽂고 여기다가 하나 꽂고 이렇게 코를 우리가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거든요. 절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무단 뜨기에는 고무단 뜨면 좀 늘어나고 한데 요렇게 떠나놓으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뜨면 뒤에가 가뿐하면서 좋아요. 너무 넓지 않고 코수를 반으로 줄였던 데다가 또 요렇게 또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또한 5cm 정도 뜰 겁니다. 그러면 한 55cm 정도 되죠. 네, 55cm 정도 되면 되거든요. 총 기장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반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절반을 나눈 다음에 이제 실 달렸는 부분부터 먼저 뜰 거예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한쪽을 먼저 떠가지고, 이제 여기서 5cm를 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두 코잖아, 그죠? 두개두 개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붙일 적에는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대로 붙일 겁니다. 예, 그대로 여기서 메리야스 뜨기가 나오고 그 뜨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안 뜨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코 빼주고 그대로 안 뜨기를 떠주세요. 안 뜨기로. 그대로 안 뜨기로 뜹니다. 이렇게 헤어밴드를 뜨게 되면 너무 좁아도 모양이 없지만 너무 넓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나 한올로 요 코수가 80코예요. 80코. 이렇게 떠주고 여기서는 이제 그 뜨기로 또 뜹니다. 밖에서는 안에서는 이제 안 뜨기가 나오고 밖에서는 그 뜨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떠야 됩니다. 첫 코는 그대로 빼주고 빼주고 이제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안 뜨기 그 뜨기 해가지고 이제 한 5cm 정도 떠가지고 깁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5cm씩 떠야 되죠. 네, 이렇게 뜨고 또 방향 바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안 뜨기로 떠주고 이렇게 한 5cm 정도 떠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남은 코 있잖아요. 여기서도 요 밖에서는 겉뜨기가 나오고 안에서는 안뜨기가 나오도록 두개다 5cm씩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쪽부터 먼저 5cm 떠가지고 봅시다. 실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4cm 정도 떠졌거든요. 4cm 정도 떠졌는데 반대편에도 또한 4cm 정도 뜨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겉뜨기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코를 잡고 그대로 뜹니다. 예.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코가 반으로 나눠놨잖아, 그죠? 나눠놨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제 한 4cm 뜨고 여기도 지금 이 편에도 4cm 정도 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안뜨기로 이제 떠가지고 요 길이만큼 뜨겠습니다. 요 길이만큼 떠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요 길이만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해가지고 똑같이 4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어밴드가 지금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여기서 이제 다 떠가지고 4mm, 4cm씩 떠가지고 여기다가 꿰맸어요. 꿰매니까 꿰매는 부분은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똑같이 잘 꾸며졌다, 그죠? 꾸매고 나니까 4cm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키 목도리 뜨듯이 똑같이 떴어요. 똑같이 내키 목도리 뜨듯이 여기다가 요 안으로 이렇게 구멍이 뽕 뚫어지도록 이렇게 여기서 잘록하게 뜰려니까 이 코수 자체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지 코를 살려가지고 할라 하니까 여기서 요 부분은 딱 80코니까 딱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줄여야만이 여기서 주름이 잡히잖아. 그죠? 양쪽으로 주름이 잡히고 요 부분이 앞부분이 돼도 되고요. 앞부분이 돼도 되고 요 부분이 뒷부분이 뒤에 머리 뒷부분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 지금 꾸며졌는 부분입니다. 꾸며졌는 부분 반쪽씩 나눠 가지고
떠가지고 여기다 양쪽에다가 꾸몄어요. 여기서는 그대로 올라가고 요 부분에서는 꾸며는 자리니까 꾸며는 자리는 별로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이 잘 꾸며졌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요 뒷부분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앞부분으로 가도 되고 뒷부분으로 가도 되니까 요렇게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앞부분이라고 요렇게 떴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잘록하게 요렇게 주름이 조금 잡혀야만이 써놓으면 이뻐요.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 헤어밴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작품 가져나와 보겠습니다.